집에서 혼자 놀다가 반짝이는 구슬을 발견하곤 주우러 가는 짱아. 하지만 짱구는 구슬을 먼저 집어들더니 짱아에게 작다고 하면서 나중에 더 크면 잡아보라며 놀리는데, 그러다가 괜히 엄마에게 매만 버는 짱구. 그 후 엄마는 낮잠 시간이라며 짱아를 재우고 짱구도 이불 하나 없이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잠이 듭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짱구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공룡. 짱구는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숨은 뒤 주위를 둘러보는데 자신이 작아졌다는 걸 깨달은 짱구.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 채 엄청나게 작아져 있습니다. 그 후 짱구는 어딘가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가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자 얼굴이 굳어지며 긴장하는 짱구. 복미선이 코 고는 소리였네요. 어찌됐든 몸이 작아진 짱구는 엄마에게 달려가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엄마의 움직임 한 번에 그대로 깔려 죽을 뻔하고 겨우 피했나 싶었는데 이번엔 짱아가 짱구를 향해 달려옵니다. 작아진 짱구는 모든 게 공포스러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짱아에게는 작은 짱구가 그저 장난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온 힘을 다해 엄마의 머리카락 속으로 도망치는 짱구. 하지만 결국 짱아의 손에 잡히게 되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머리카락은 뽑혀버리고 짱아에게 먹혀버리는 짱구. 짱아의 입속으로 떨어지던 짱구는 갑자기 눈을 뜨는데 모든 것은 꿈이었고 짱구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짱구 손에 쥐어져 있는 건 왜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